여러 나이가 있는데, 일단 안 좋은 것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들으시면 돼요. 안 좋은 얘기하신 분들은 참고로 조심해서 사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어딘가 모르게 뭐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예방이나 비방 같은 거 하시면 되는 거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제가 제일 안 좋게 보는 나이대하고 띠를 제가 말씀드린다면은 28, 을에생. 돼지띠들이 내년에 전체적으로 다 좋아요. 근데 을에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금년이죠. 금년 신축년에 27대 첫 번째 성주운 대운이 세게 치고 들어오거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성주나 대운 같은 걸 모르고 넘기기 때문에 내년 28 되면서부터 일단 마음이 굉장히 산란할 거예요. 남녀를 통틀어서 일단 마음 잡기가 힘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 같으면은 마음이 안 잡히고 이러다 보니까 집중이 안될 것이고, 그리고 뭐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있는 자리가 일단 마음이 안 잡히다 보니까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이직 같은 것도 하는데 이직하고 나서도 또 나은 자리가 안 잡힐 거고. 그리고 참고로 몇해 전에 작년 재작년에 했던 그 샤이니의 종현이나 뭐 가수 구하라, 이 친구들이 다 28살 요때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다 달리 했었는데, 그런 거를 참고해서 본다면은 대운이나 성주운이 들었을 때그 다음 해에 굉장히 안 좋다는 거. 그래서 을에생들은 내년에 마음 좀좀잘 잡고, 만약에 믿음이나 종교생활, 신앙생활을 안 하시는 사람들 같으면 좀 믿음도 좀 가져보고, 교회가 됐건 절이 됐건 좀 믿음 좀 가지라고 권해주고 싶고. 그리고 33살 경호생. 경호생들은 소위 우리가 백말띠라고도 해가지고 신기가 굉장히 많은 친구들인데, 내년에 만약에 경호생에 나는 제자들이 있다면은 내년에 신명들이 많이 세게 치고 들어올 거니까 새롭게 들어온 신명들 좀잘 받아보시고, 그렇게 되면 아마 더 이름이 나겠지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기가, 일반인들이 신이 높아진다는 건, 신기가 세진다는 거는 풍파가 온다는 거거든. 가정적으로 특히 33살 먹는 경호생 여자들 같은 경우 가정에 이렇게 깨짐, 이별, 이혼 뭐 이런 거. 그리고 33살 남자들 같은 경우는 관제수, 그러니까 사업적으로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관제수 좀 세게 치고 들어오니까 33살들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리고 최고로 내가 안 좋게 보는 게 내년 병인생 37살 되는 친구들. 이게 내년은 이민년 범의 해고, 또 범의 해 범띠생들이 삼재가 또 들어오고 또 대운에서도 치우거든. 그러니까 안 좋을 게세 가지 네 가지가 되니까 정말로 모든 게안 좋을 거니까 어디 가서 좀 우리네 같은 데 가서 좀 상담 좀 받고 좀 예방 비방 좀 미리 좀 하라고 권해주고 싶을 정도로. 한 살부터 100살까지 중에 금년 내년에 제일 안 좋을 걸 찍는다 그러면 나는 숨도 안 쉬고 이 37살 병인생들입니다. 그만큼 안 좋으시니까 정말 믿음을 떠나가지고 신앙생활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앞뒤 뒤도 보지 마시고 지금 하는 것만 더 열심히 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만큼 안 좋아요. 그리고 42살 신유생들, 지금 현재 신축년이니까 지금 삼재긴 한데, 4월생, 8월생, 12월생 생일들이 음력으로,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금년까지 끝나는 게 아니라 23년도까지 5년짜리 삼재로 보거든. 그러니까 42살 신유생이라고 해서 다 그런 것이 아니라 음력 생일이 4월달, 8월달, 12월달 생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가 2년 더 남았다 생각하시고, 모든 거 자중질환 하지 마시고, 항상 돌다리도 두들기고 가듯이 모든 거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더 튼튼, 저기 뭐야, 늘리지 말고. 또 가정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망신도 들어오니까는 부부간의 금슬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지키려고 노력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49살 갑인생, 이들은 왜이 나이대가 조심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아홉수라는 것도 있고, 또 범의 띠가 범을 또 만나는 격인 거고. 그냥 호랑이끼리 만나면은, 암놈 순놈 만나면은 좋은데, 순놈 순놈 암놈 암놈은 싸움이 일어나는 거거든, 서열.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그리고 2년 전부터 2020년도에 대운이 들어와 있는 게 9세 제대로 안 좋은 걸로 발휘라니까, 49 갑인생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이 구설도 많을 것이고, 구설이라는 건 뭐겠어. 이제 주부 같은 경우에는 남자 문제 그런 것들, 그런 게 대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재물들이 의외치 않게 자식권으로 돼서 아니면 뭐 다른 건으로 돼서 아니면 투자 같은 것들 걸 해가지고 손실도 많이 있을 거니까 구설하고 재물 손실을 좀 조심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58 을사생들 평생 삼재라고 나는 보고 이 을사생 분들 10분을 만나면은 8분이 다안 좋으시니까 그리고 이 을사생 분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굉장히 내 주장이 강해. 내 고집이 또 강하고 내 성향이 굉장히 강해. 어떻게 보면은 이 12가지 12지에서 갑이 최고인데 갑보다도 어떻게 보면 을이 갑이 되려고 하고 있거든. 순리대로 좀 사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남의 말도 좀 들으라고 하고 싶고 아까 신유생하고 마찬가지로 이분들을 4월생, 8월생, 12월생 생일달이신 분들은 삼재가 5년 가니까 더더욱 조심하시고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병들 뭐 갑상선, 유방, 뭐 아래 자궁 이런 쪽에 특히나 병 쪽으로 세게 치고 금전 쪽으로 세게 칠 거니까 관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인연 중요치 않아요. 인연들 그렇게 없으니까 마음에다 어디다 의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67살 병신생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성주 대운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재물 손실이 제일 많을 거예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인병보다는 이제 척추, 관절, 이뼈 쪽으로 굉장히 병원 신세 질 일이 많거나 아니면은 크게 다칠 수준들이 있으니까 병신생 분들은 그 몸이 아프고 다치는 걸로 인해가지고 재물 손실이 크게 올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에 보험 같은 거를 갖다가 뭐안 들어놨다면은 보험 같은 거라도 지금 미리 들어놓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을 정도로 왜냐면 병원 신세 많이 지실 거거든. 그로 인해서 재물 손실이 많을 거니까. 그리고 가장 내가 안 좋게 보는 게 73세 경인생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목숨하고 바꿀 수 있는 정도로 안 좋으셔요. 그러니까 사고가 됐건 아니면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내년에 정말 안 좋으실 거고 큰 사고 같은 게 항상 쫓아다닐 있을 거니까 특히 정월생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목숨하고 바꿔야 되는 해일 수도 있거든. 그냥 73세까지 정말로 조심하시라고. 그냥 잘 살고 못 살고가 아니야. 죽고 살고 그게 갈려 있는 거거든. 73세 우리 경인생 어른들은 조심하시고. 그리고 뭐이 정도 한 내가 일곱 분들 내년 해운년에 안 좋은 말씀들을 드렸는데 우리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제자들한테 뭐 저보다 선배되는 분들은 보지 마시고. 저보다 후임 되시는 분들은 보신다면 참고하세요. 3, 5, 7, 10이에요. 3년, 5년, 7년, 10년 주기로 우리 신의 풍파들이 일부러라도 시험을 주시거든요. 신령들께서. 물론 지금 16년 차인 저도 신의 시험을 항상 당하고 항상 지고 그걸 깨우치지 못하고 있는데 조금 먼저 간 선배로서 얘기한다면은 3년 차, 5년 차, 7년 차, 10년 차 되시는 제자님들 더더욱 조심하시고 더더욱 나서지 마시고 튀지 마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2021년도 신축년에 내가 개인적으로 무당 제자 입문하신 분들 한 100여 분도 넘을 거예요, 아마. 이분들도 내년 해운년도 만만치 않겠지만 3년차, 5년차, 7년차, 10년차 그때그때 그 아픔들이 그만큼 기다리고 있으니까 구심 좀 갖고 기도 열심히 하면서 잘 헤쳐나가자고요. 잊지 마세요. 3, 5, 7, 10입니다. 9가 아니라 조금 선배로서 팁을 드렸습니다.